가정에서 깨끗한 물 마시려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걸 텐데요.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코웨이의 일부 얼음 정수기 모델 핵심 부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이 벗겨진다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코웨이는 약 1년 전부터 자체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기동 취재 박상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코웨이 얼음 정수기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제품 내부에 얼음을 모아두는 곳 등에서 은색의 금속 가루가 보인다는 겁니다. 얼음 만들거나 이렇게 생성될 때 그런 색가루 그런 게 나왔었던 걸로 그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돼서도 안 되고. 당시 작성된 코웨이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7월 30일자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조립 과정에서 손상이 생겨 에바 금속 도금이 떨어져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바란 증발기를 뜻하는 단어로 정수기 내부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입니다. 코웨이는 특정 얼음 정수기 모델 제품 29개를 거둬가 자체 실험을 벌인 결과 8개 제품에서 도금이 떨어졌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증발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금속 물질 가운데 니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벗겨진 니켈이 얼음을 모아두는 곳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수기 물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니켈은 중금속에 해당하는 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기 상태에 따라서 미량이 흡수된다면 흡수가 된 다음에는 발암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물질입니다. 하지만 코웨이 측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해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웨이 측은 일부 얼음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이 떨어져 나온 건 사실이지만 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이 매우 적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식이나 물로 섭취됐을 때 그리고 미량일 때는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하는 거가 오히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코웨이는 지난해 말부터 개선된 제품을 내놨다며 문제가 되는 제품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